각종에서 부정문과 음문을 못 만든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음문문 부정 맞는 거 하는데요. 비동사의 부정을 어떻게 하니? 부정문 뒤에 나시 붙는 거지. 당연한 논리지. 그럼 나, 예를 들어서 I am handsome이잖아. 그지? 그렇지만 you는 어떻게 되니? You are not handsome이지. 그치? 그 이렇게 나 비동사 뒤에 뭐 붙어야 돼? 나시 붙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익은 거야. I'm not, he isn't, 뭐 이렇게. 이것도 안 하시고. I'm not의 줄임말을 I'm,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이해되지? 되죠? 네, 이런 거 없다. I'm는 없죠. I'm는 네. 없는데 isn't하고 I'm는 있는 거죠. 비동사로 음 만드는 건 더 간단하지. 어떻게 하면 돼? 비동사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보내면 되죠. 내가 강하니? 그녀가 시스터니? 너 1학년이니?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비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되죠. 쉽지? 쉬운데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그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어를 평상시에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하죠. 근데 그러려면 외워야지. 어쩔 수 없죠. 정민이는 저번에 웹미너 대화 했는데. 정말 대화 했어? 네. 인사하고. 아, 우리 학교는 그때가 그거 그때 우리 학원 안 다닐 때였어요. 저희 학교에 워너비스는 3명 있어요. 어? 자유? 일단 1번 먼저 합시다. 이거 봐봐. 1번 부터 하자. 1번 다 하자. 송민이 부터 해볼까? 네. 뭐니? is니까 뭐라 해야 돼? is not. is not. 그쵸. 다음에 is니까? 어, 야, 다. 1번 다. 1번 안 하네. is. 너 기다리고 있었어. 그 다음에 2번. you니까? aren't. you니까? are you. 이렇게 하는 거지. 3번. she? Isn't. She? Is. Is. 주어가 뒤로 가 있지? 그치? 의문이니까. 그 다음에, 네. children? children이 단수니 복수니? child가, child가 단수고, children은 복수지. 그니까 뭐라 해야 돼? aren't. children이니까 뭐라 해야 돼? are. 이렇게. 비동사 앞으로 보내면 되죠. 저희 뭐 하고 있냐면, 비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 하고 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선생님, 네네. 저 선생님 닮은 꽃 하나 했어요. 지금 나? 네. 방탄? 아니요. 그럼. 그 뭐지? 그 뭐였더라? 카스, 그 올림픽 카스 광고한 사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해보자. 나는 틀리지 않았다. I am not. 내가 틀렸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am I wrong. 그치? 그들은 비싸지 않다. They are not. 그쵸? 그것들 비싸니? are they expensive. 그치? 너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You, you are not. Are you? Are you?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데, 쉬운데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비동사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서술형 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데이 다음에 비동사 뭐 나오냐면, 막, 아, 이, 아,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 태진이들 그쪽에서 한번 봤을 때. 그쵸? 좀 없는 거 아무튼 그런 경우 있어. 이런 정도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경우가 많아. 다시 비동사란 말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에? 비동사가 뭔지 모르고 배우고도. 그러니까 깊이 있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네, 보자. 부정문 해볼까요? 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는데 부정문 하면 어떻게 돼? It is not. isn't에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is it her favorite program. 네, 저는 학교에 늦지 않는다. John is not late. 전에 학교에 늦니? Is John great for school?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하 2층에 있다. 나 2층에 있지 않다죠. 어떻게 해야 돼? I am not on the second floor. 내가 2층에 있니? Am I on the second floor? 그들은 소방관들이 아니다. They are not. 안테 상관없고요. 그대 소방관들이니? Are they. Are they. 그래서 설명할 게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네, 줄임말로 쓸래? 부정문 줄임말 쓸래? 네, 1번 다 해보자. 나는 매우 신이 난다. I am. 아니요? I am very excited. 네. 나는 피곤하지 않다. I am not. 그치? 그 다음에 그들은 지하철역에 있다. They are at the. 그들은 공원에 있지 않다. They
aren't. 근데 이건 안 돼요. 왜냐면요 다 붙였어가지고 they 한 다음에 they are이 되잖아요. 나 they are 한다면 거기다 n 하고 t를 붙여가지고 they are 한꺼번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어. 근데 막 이게 가끔 보면 그런 식으로 막 영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은. 이렇게 흑인 영어나 이런 게 보면은 막 문법이 막 깨져버리거든. 그래서 그 동네는 그런 식의 영어 하는 게 있고 막 동네마다 다른 영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 못 알아듣게. 맞지? They aren't. 그는 프랑스 출신이 아니다. He isn't. 맞아. 그다음에 그는 미국 출신이니? Is he? From 네, America. 이렇게. 그것은 내 휴대전화가 아니다. It isn't. 휴대전화니? Is it?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너의 우산은 내 차 안에 있다. 네, 오른쪽 확인하면 되죠. 뭐죠? 응. Your umbrella 다음에 isn't in my car. 그의 가족들은 나의 의식이 아니다. 그 가족들은 나의 의식이 아니다. The families 다음에 the families are 아니다. Aren't my neighbors. 그치? 그 학생들은 그들의 선생님과 함께 있지 않다. The students aren't. 너의 가방은 무겁니? Aren't. 유어백인데? 유어. 이게 뭐지? 네, 이런 식으로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 유어백이 단수잖아. 그 어떻게 해야 돼? Is your bag heavy?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직원들은 지금 한가하니? All. 아. The workers. Free now.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과일은 냉장고 안에 있니? Is. The fru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단어 배열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지금 졸리지 않아. 않다. I am not sleepy now. 이거 외우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무용수들은 무대에 있습니까? 아 주어 놔야 되겠지. The dancers on the stage 라고 물음표까지. Chris는 나의 팀이 아니다. Chris is not on my team. 너는 그 가수의 팬이니? Are you a fan of The singer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장난감 아이들에게 안전하니? Is the toy safe? For sure. 네, 비동사 의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네 이동한다. 연결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실수가 아니다. 저요? 어. It isn't. His mistake. 그 접시들은 선반에 있니? Are the dishes on the shelf? 대체 클레어와 나는 그 시험을 볼 준비가 되었다. Claire and I 다음에 그거다. 알겠다. 아주 이거 아 쓴 게 ready 하는 친구도 많아요. Are ready for 안 되었다잖아요. The test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었다니까 not 여기까지. 무슨 그냥 하시려고 든 거 같다. 나는 과학을 잘하지 않는다. I'm not good at science. 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 am not good at science B스로 해서 I, B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 진짜 I, B는 괜찮지 않아요? 맞아. 그럼 그건 말이 돼도 I, B 이렇게 해야 돼. 비동사 써있던 B 이렇게 쓰면 돼 있단 말이야. 맞아. 네,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보세요. 이런 게 실수합니다. 그녀는 우리 새로운 선수 학생님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뭐죠? 저예요? 어. Is she
이 시. 이 시. 우리. Our. New math teacher. 그냥. 이랬지. 근데 보시면 알지만 응문을 만들 때 쉽게 만들지 않는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시 마지막으로 응문 부정문과 응문을 만들어보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봐봐. 나는 못생겨서 잘생기지 않았다. 영어로 해볼래? 너희들 특히 남자애들 빨리 해봐. 네? 나는 잘생기지 않았다. 영어로 I am not handsome. 어떻게 알았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야, 그가 잘생기지 않았니? 네, 그가 잘생긴 선생님 아니? 그 선생님이 잘생기지 않았니? 빨리 진지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응원. 그 선생님이 잘생기지 않았니? 아, 알겠다, 알겠다. 어, 그래, 알겠지. He. 아니지, 아. He is not handsome. 부정문이지. 집에 안 보내, 집에 안 보낼게. 좋아한다, 집에 안 보낼게. 저기 탄시 한번 같이. 탄시 같이 뭐야, 내 응원. 그 선생님이 잘생기지 않았니? Is the teacher. Teacher, handsome. 이거 해야 돼. 어, 뭐라고? 야, 이제 아무나 후회하겠냐? 야, 버글리네. 집에 안 가려고, 진짜? 괜찮아? 우리 같이 퇴근해? 뭐지? 어? 다시 한번 해보자. 진심으로. 다시, 마음을 감정을 실어서. 나는 잘생기지 않았다. I am handsome. 어? 너 I am handsome 이라고 했어? I am. I am handsome. 어. 뭐라 했는데? I'm handsome 이래. 어처구니가 없지.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되죠?